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누비다육입니다. 네, 오늘 또 누비다육의 네, 화분들을 이렇게 또 한상 차림을 해 놓으셨습니다. 네, 화분들, 이쁜 화분들 또 너무너무 많고요. 네, 가격도 착한 아이들, 인기 많은 아이들, 수화분에서 나온 화분들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주셨고요. 주문을 하실 때는 번호랑 날짜, 개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시 날짜는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1번 이렇게 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5월 2일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누비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선물이 있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또 사장님께서 또 특별히 선물을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배합토 한 봉지, 두 봉지씩을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배합토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배합토 요 한 봉지씩 드린다고 합니다. 예, 5만원, 아, 두 봉지씩 드린다고 합니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이 배합토 두 봉지씩을 드립니다. 엄청 이렇게 맛있는 재료들을 많이 섞어서 아주, 누비다육만의 또, 배합토입니다. 엄청 좋아요. 예. 요런 아이들을 두 봉지씩, 5만원 이상 고객에게 두 봉지씩 드리고요. 여기, 누비다육에는 이런 제 부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마사도 있고요. 굵은 마사도 있고, 가는 마사도 있고, 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부자재들, 록소토도 있고요. 훈탄도 있습니다. 훈탄, 예, 펄라이트, 저곡토도 있습니다. 에스라이트도 있고,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산야초도 있고. 한번 여기 있는 아이들 문의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아이는 요 화분인데요. 항상 인기가 많아서 재입고를 하는 아이 중에 하나, 요 수화분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이렇게 앙증맞은 화분입니다. 조그만한 소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예, 딱 그 빨간부트 아이들 신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네,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렇게 쏙 들어가고 남는 정도, 혹은 남고 높이도 거의 똑같은 요런 아이입니다. 종이컵 수준보다 살짝 큰 아이. 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예, 네, 요렇게 생겼고요. 엄청 가볍습니다. 요런 아이가 10개에서 25,000원에 드립니다. 10개 25,000원. 색깔은 요렇게 랜덤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예, 색깔은 랜덤 발송으로 드립니다. 10개에서 25,000원에 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가볍기도 하고, 예, 엄청 쓸모가 많을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예, 1번이었고요. 예, 가격 25,000원, 10개 25,000원이고요. 뭐 5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 아이는 8cm 곱하기 7cm가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예, 1번이었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이 아이도 수화분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엄청 고급지고 좋아요. 예, 숫자가 이렇게 써 있죠. 요 사각형 화분이고요. 정사각형 화분입니다. 8.5 곱하기 7.5가 나오네요. 8.5 곱하기 7.5가 나오고요. 5개 세트 해가지고 15,000원에 드립니다. 예, 5개 세트 15,000원. 너무 좋아요. 가격도 착하고요. 가볍기도 하고, 예, 이 아이는 좀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예, 튼튼해서 깨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는 5개 15,000원에 드립니다. 8.5 곱하기 7.5가 나옵니다. 색깔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랜덤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 아이는 요 화분인데요. 같은 공방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수화분입니다. 요 아이도 수화분이고요. 이렇게 발굽다리가 약간 있고요. 거의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여기에는 창을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창을 심어도 이 아이는 개당 4,000원이고요. 5개 해서 2만원에 드립니다. 입구가 13 나오고요. 높이는 9cm가 나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예, 색깔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도 살짝 바뀌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3번이었고요. 4번 보겠습니다. 네, 4번 아이도 수화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예, 요즘에 수화분이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계속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사각진, 정사각형의 화분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깊이가 있고 약간 농한 화분입니다. 예, 약간 농한 화분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는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되고 군생 아이 심어도 됩니다. 예, 이 아이는 개당 4,000원짜리고요. 5개에서 2만원에 드립니다. 네,
8cm가 나오고요. 가로 8cm, 세로 10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요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네, 높이는 조금 더 높고요. 이렇게 높고. 네, 요렇게 된 화분입니다. 네, 4번은 5개 2만원이고 8 곱하기 10입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또 이렇게 같은 공방입니다. 수화분인데요. 요 아이 정사각형입니다. 큼직한 사이즈고요. 창심어 주기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개당 8,000원이고요. 5개 해가지고 4만원입니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큼직하죠. 예, 튼튼하고, 튼튼하게 생겼고, 큼직하게 생긴, 네, 사각 화분이요.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더 둥근 화분보다 사각 화분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만들기가. 네, 이 아이는 5개에서 4만원입니다. 12 곱하기 10cm 나옵니다. 12 곱하기 10cm 나오는 화분. 5번 아이는 색깔은 이렇게 있는데요. 살짝 바뀌어서 갈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네, 6번 아이는 요런 화분인데요. 예, 창심어 주기 좋은 화분입니다. 큼직한 사이즈에 창심어 주기 좋은, 예, 요런 화분인데요. 예, 단지 화분인가요? 이런 화분 보고 단지 화분이라 한 것 같아요. 네, 요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발굽다리는 3개 있고요. 배수구멍이 아주 크게 있고, 예,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예, 요런 화분한테는 창심어도 되고 군생, 좀 큰 군생들 그런 거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한 개당은 8,000원이고요. 4개 세트 해가지고 32,000원에 드립니다. 네, 14.5가 나오고요. 높이는 10cm 나옵니다. 네, 14.5가 나오고 높이는 10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4개 32,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6번이고요. 네,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이렇게 하로 모양입니다. 요 아이는 하로 모양. 네, 보시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굽다리 요렇게 되어 있고요. 예, 높이가 이렇게 낮은 화분이라서 뭐든 심어놔도요. 물마르면 아주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요런 화분은 군생 심어도 되고 창 심어도 됩니다. 예, 요게 요런 화분한테는 뭐 아이보리 같은 살짝 물마름이 빨라야 하는 그런 아이들 심기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아이들 심기 좋은 그런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9,000원짜리입니다. 4개 세트 36,000원에 드립니다. 입구가 13.5가 나오고요. 높이는 10cm 나옵니다. 이렇게 발굽다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통풍구가 있고, 예, 하루 모양의 이런 화분입니다. 예, 엄청 고급스럽고 이쁜 것 같아요. 큼직하고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있는데요. 랜덤 발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7번은 4개에서 36,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8번은 요아입니다. 8번. 8번은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이죠. 인기가 많은 화분. 우리 다육맘들이 많이 사용을 많이 하는 화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굽다리가 엄청 길게 농한 다리죠. 네. 이렇게 큼직한 넓은 화분. 여기에는 창을 심어도 되고요. 철화 같은 거 심어도 됩니다. 창 심어도 되고 철화 심어도 되고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예, 가격이 너무 착하죠. 12,000원입니다. 개당 12,000원이고 3개에서 36,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네, 이렇게 큼직하죠.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셔도 엄청 크죠. 네, 아이는 입구가 15cm 나오고요. 높이는 11.5cm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입구가 살짝씩 달라요. 여기는 오므라들어 있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턱이 있어요. 턱이 이렇게 턱이 있고 여기는 턱이 없고 그냥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고 이런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12,000원이고요. 3개는 36,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8번이었고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아이는 또 네, 건이분입니다. 네, 건이분은 또 우리 다육맘들이 다 네, 좋아하는 화분이고요. 가격 대비 너무 착하게 나온 화분이죠. 네,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네, 밑에는 둥그렇고 위에는 살짝 둥근 사각입니다. 둥근 사각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요. 자리 많이 안 차지하고 이렇게 정돈이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질 것 같죠. 그리고 깊이감이 있어서요. 네, 뭐든 심어도 됩니다. 창을 심어도 되고 여기에는 군생을 심어도 되고 네, 이렇게 생기는 앞에는 코사지가 이렇게 다 달려 있고요. 이런 코사지
네, 보석도 달려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살짝 색깔이 바뀌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건이분이고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죠. 건이라고 써 있고, 네, 이런 아이는 10,000원씩입니다. 개당 10,000원이고요. 네, 원하시는 만큼 데려가시면 됩니다. 4개만 하셔도 되고, 5개 하시면 또 50,000원 이상은 또 선물 받으시니까, 예, 또 배합도 선물 받으시려면 한 개 더 해가지고 50,000원 이상 구매하셔도 되고, 예, 입구는 12.5가 나오고요. 높이는 12cm가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예, 건이분은 다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예, 다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네, 여기가 9번이었고요. 10번 보겠습니다. 네, 10번 아이는 또 요런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 예, 요런 화분인데요. 엄청 큼직하고, 높이도, 예, 발굽다리 높이도 엄청 높고, 예, 요런 하루 모양의 요런 화분입니다. 통풍구가 있고요.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네, 배수구멍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 엄청 크죠? 예, 요게 사이, 요게 통풍구가 다 들어와 있고, 예, 이렇게 안정감 있게 돼 있는 화분입니다. 예, 높이감도 있고, 네, 요런 화분인데요. 개당은 15,000원입니다. 4개에서 6만원에 드리고요. 네, 입구는 14cm 나오고요. 높이는 13cm 나옵니다. 여기가 10번이고요. 11번은 요아입니다. 11번은 요아인데요. 예, 네,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요런 화분인데요. 요아이는 창, 대품창, 예, 심어도 될 것 같고, 또 철화 같은 거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품 군생 심어도 되고요. 네, 요 아이는 14,000원짜리입니다. 개당 14,000원이고요. 3개에서 42,000원에 드립니다. 발굽다리 요렇게 있습니다. 발굽다리. 네, 발굽다리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고. 요 아이는 11번이고요. 네, 14,000원에, 네, 개당 14,000원. 개당 사셔도 괜찮고요. 3개만 구매하셔도 되고, 네, 뭐 5개 구매하셔도 되고, 네, 이 아이는 19.5가 나오고요. 높이는 12.5가 나옵니다. 네, 11번 아이는 42,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네, 12번은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뭐죠? 이음분이죠? 이음분. 이음분 배수구멍 엄청 크죠? 네, 발굽다리 요 아이는 살짝 짧게 있고요. 네, 요렇게 동그란 화분이고요. 예, 모든 심으라도 멋있어요, 와이는. 예, 와이, 크기,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와이는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원하시는 만큼 데려가시면 됩니다. 예, 이 음분은 어디나 같은 동일한 가격입니다. 와이는 19·8.5가 나오는 화분입니다. 색깔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요. 원하시는 색깔 선택해서, 예, 개수는 원하시는 만큼 데려가시면 됩니다. 개당은 10,000원입니다. 이음분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네, 이 아이는 전국 어디나 똑같은 가격입니다. 네, 13번 볼게요. 13번 빼놓고 할 뻔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이제, 콩분이죠. 콩분? 예, 네, 콩분 사이즈. 예. 네. 네, 콩분입니다. 이 아이는 10개 해가지고 20,000원입니다. 한 개당은 20,000원입니다. 요렇게 수화분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너무너무 깜찍하죠. 예, 요렇게 콩분인데요. 10개 세트 20,000원에 드립니다. 예, 살짝 이렇게 낮은 화분이랑 살짝 키가 좀 있는 화분이랑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화분을 5개씩 이렇게 놨는데요. 네, 요 아이는 10개 해가지고 20,000원에 드립니다. 네, 4.8이 나오고요. 예, 입구가 요 아이는 4.8입니다. 높이가 6.5가 나와요. 6.5. 그 다음에 이 아이는 5.8이 나오고요. 입구는 5.8이 나오고, 높이도 5.8이 나옵니다. 네. 입구 5.8, 높이 5.8.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조그만한 소분입니다. 아니, 콩분입니다. 콩분. 예, 콩분 사이즈입니다. 10개 해가지고 20,000원에 드립니다. 네, 13번이고요. 네, 14번은 이음분이죠. 이음분. 네, 14번 이음분인데요. 배수구멍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 발굽다리도 좀 길게 있고, 요 아이보다 길죠. 요 아이보다 길게 있습니다. 네, 입구도 넓어요. 입구도 엄청 넓게 있습니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cm가 나옵니다. 여기가. 입구 12cm, 높이는 9.5cm가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예음분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가격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네, 예음분에서 나온 화분들, 요렇게 있고요.
5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또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요 아이는 4개 세트 해가지고요. 48,000원입니다. 이렇게 4개 세트 48,000원입니다. 예운본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입구 12, 높이 9.5가 나오는 화분입니다. 색깔 이렇게 있는데요. 요대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바뀌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14번. 15번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15번 아이는 요렇게 예운분에서 나온 화분, 사각진 농분입니다. 사각진 손가락 화분. 예, 엄청 튼튼하게 생겼고요.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있고, 배수구멍이 보조구멍까지 다섯 개입니다. 총 다섯 개. 총 다섯 개 배수구멍까지, 예, 보조구멍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네 개 세트 해가지고요. 6만원에 드립니다. 한 개당은 15,000원입니다. 예. 요 아이도 예운분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어디나 동일한 가격입니다. 15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16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홍조 화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홍조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예, 홍조분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이렇게 모래를 뿌려놓은 듯한 이런 화분인데요. 여기도 엄청 이렇게 농한 화분이라서 쓸모가 많죠. 살짝 이렇게 농한 화분들이 쓸모가 많습니다.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고요. 예, 뭐든 심어놔도 멋있고요. 네, 여기 목대 있는 아이 심어놔도 되고, 미인 종류도 심어놔도 이쁘죠. 예,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있는데요. 요 아이는 완전 청색이고요. 요 아이는 녹색이, 약간 녹색이 섞였습니다. 녹색이, 요 아이는 녹색이 섞였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강색.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인데요. 세 가지 해서 오늘 48,000원에 드립니다. 네, 세 개에서 48,000원입니다. 한 개당은 16,000원에 드리고요. 네, 개당으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 아이는 9 곱하기 11.5cm가 나옵니다. 앞에 코사지는 이렇게 꽃 코사지가 달렸고요. 큐빅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네, 요 아이가 16번이었고요. 네, 17번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17번은 요 꿍꿍방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요런 화분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화려한 꽃, 코사지가 달렸고요. 요렇게. 예. 개당은 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개당 2만원. 예, 두 개 하면 4만원이고요. 예, 10 곱하기 11cm 나옵니다. 예, 요 아이가 17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볼까요? 네, 요 아이가 18번인데요. 요 아이는 건이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18번 아이. 건이분에서 나온 화분. 요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개당 16,000원입니다. 개당. 엄청 가볍기도 하고요. 이렇게 요약이 안 발라져 있습니다. 요약 안 발라져 있고, 배수구멍 엄청 크게 있고, 예, 앞에 이렇게 코사지들을, 이렇게 멋있는 코사지들이 달려 있고, 보석이 반짝반짝 달려 있습니다. 요 아이는 16,000원인데요. 네. 4개 해서 64,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10.5가 나오고요. 12cm가 나옵니다. 네. 화분이 있어도 꼭 더 필요한 화분이 요 화분들이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요. 화분이 계속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 네, 이 아이는 10.5 나오고 12cm 나오는 아이고요. 18번은, 네, 19번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개당 24,000원짜리 산토방 화분입니다. 산토방 화분 엄청 화려하고요. 원색으로 아주 너무너무 고급지게 나왔죠. 엄청 깔끔하고요. 만들어진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엄청 깔끔하게 똑 떨어졌습니다. 예.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생김이 너무 이쁘게 생겼죠. 예, 색깔도 완전 원색에다가 이렇게 또 큐빅이 보석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 색깔은 지금 분홍색이랑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고요. 네, 이쁘죠. 오, 배수구멍 크게 있고요. 예, 이렇게 발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통풍구가, 예, 통풍구가 아주 시원하게 있고, 네. 요 아이는 살짝 오므라들어 있습니다. 입구가 오므라들어 있고, 여기는 살짝 사각진 모양의 요런 화분입니다. 크기 차이가 살짝 있을 것 같아요. 입구 차이가. 네, 요 아이는, 하나당, 예, 개당 요 아이가 24,000원짜리입니다. 네, 세 개 해가지고 72,000원에 드립니다. 10.5가 나오고요. 9.5가 나옵니다. 네, 19번이었고요. 산토방 화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이 아이가 20번. 20번은 홍조화분입니다. 홍조화분. 모래를 뿌려놓은 듯하게 이렇게 뿌려진 듯한 이런 화분인데요. 코사지 이렇게 달려있고요. 코사지가 이런 식으로 달려있습니다. 예. 이렇게 뒤에 보시면 홍조라는 이 직인이 좀 있고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입구를 살짝 오므렸어요. 밑에는 넓고 밑으로 위에 올라가면서는 좁아지는 그런 화분입니다. 예, 와인은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청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세 가지 색깔입니다. 예, 11.5가 나오고 높이 11.5가 나옵니다. 개당은 27,000원에 드립니다. 개당 27,000원 원하시는 색깔로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고요. 네, 이 와인은 27,000원짜리입니다. 홍조 화분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이 와인인데요. 이 아이도 홍조 화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네, 요렇게 모래를 뿌려놓은 듯한 이런 화분이고요. 네, 이 아이는 살짝 이 복주머니 스타일로 입구를 오므렸습니다. 여기 입구가 싹 오므려들어 있죠. 네, 살짝 오므려들으면서 복주머니 스타일입니다. 네, 요렇게 발굽다리 4개 있고 배수구멍 크게 있고, 네, 이 아이는 개당 27,000원이고요. 두 개 세트 하면 54,000원입니다. 네, 두 개 사셔가지고 또 배합도 선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배합도 두 봉지를 선물해 드립니다. 네, 요 아이 12 곱하기 11이 나옵니다. 12 곱하기 11cm가 나오는 화분입니다. 네, 21번이었고요. 22번은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투어 화분에서 나온 화분이죠. 네, 투어분 이렇게 쟁반을 받쳐놓은 듯한 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화분 위에 이렇게 뭐를 심어놓으면요, 여기 요 턱이 이렇게 딱 받쳐준 듯한 이런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이런 화분입니다. 이 턱이 있어가지고요, 예, 쟁반으로 싹 받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투어라고 적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무게감이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투어분은 그렇죠 다. 이 아이는 개당 24,000원입니다. 개당 24,000원. 낱개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구매하셔도 되고요. 세트로 하셔도 됩니다. 세트는 세 개 하면은 72,000원 되죠. 72,000원. 이 아이는 개당 24,000원에 집니다. 12 곱하기 12cm 나옵니다. 12 곱하기 12cm 투어 화분입니다. 투어 화분도 좋아하시는 분은 투어 화분만 또 사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 24,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2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23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런 롱한 화분입니다. 롱한. 인동분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앞에는 요런 코사지가 달려있고, 네, 큐빅이 붙어있고, 이렇게 롱한 화분입니다. 밑에는 요렇게 복주머니, 호리병식으로 밑에는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는 이렇게 좁아지면서 긴 롱분입니다. 엄청, 이렇게 멋있게 만든, 쭈물쭈물해서 멋있게 만들어진 이런 화분입니다. 여기에는 목대 있는 긴 농한 목대가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 심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흘러내리는 아이 심어놔도 될 것 같고, 여기에는 흘러내리는 아이 심으면 이쁠 것 같죠? 네, 이렇게 생긴 앞에는 이런 코사지가 달려있고, 인동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발굽다리 4개 달려있고, 네, 이렇게 농한 화분입니다. 엄청 농해요. 엄청 농합니다. 네.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 정도 크기가, 높이가 있습니다. 예, 이 아이는 23번이고요. 이 아이는 개당 3만원입니다. 개당 3만원. 예, 입구는 9.5고요. 높이는 21cm 나옵니다. 입구는 9.5, 높이는 21cm 나오는 화분이고요. 개당은 3만원에 드립니다. 개당 3만원. 두 개 하시면 6만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24번도 같은 공방입니다. 인동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좀 약간 키가 조금 작은 화분. 네, 농한데도 키는 작은 화분. 이렇게 옆에 아이랑 비교하시면, 23번 아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키가 좀 작죠. 키가 작은 화분. 이 아이는 이렇게 적당한 높이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목대가 좀 길지 않은 그런 화분. 여기 2만원짜리고요. 두 개 해서 4만원에 집니다. 9.5 나오고요. 높이가 14cm 나옵니다. 엄청 귀엽죠? 이 아이는 엄청 귀엽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여기 딱 잡기 좋게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배수구멍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나. 예, 이렇게 배수구멍 크게 있고, 예, 손으로 좀 주물주물해서 주물럭 가분처럼 보입니다. 네, 이 아이는 24번이고요. 높이가 이 아이는 9.5, 14. 예, 입구는 9.5, 높이는 14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가 24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25번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큼직하고요. 깊이감도 있고, 이 아이는 예, 뭐든 심어놔도 멋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14,000원짜리 화분입니다. 개당은 14,000원이고요. 3개 세트 하시면 42,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창 심어도 되고, 예, 깊이감이 있어서 예, 요 창 심어도 되고 뭐 군생 심어도 됩니다. 입구가 16.5가 나오고요. 높이는 14.5가 나옵니다. 네, 요 아이가 25번이고요.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